핑크꽃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까 와 핑크 송엽국이에요. 보니까 송엽국 정말 이쁘죠. 저는 노란색 송엽국이 있는데 여기는 사장님이 핑크색으로만 이렇게 바위 틈에 이렇게 담장에 송엽국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저기 한번 둘러볼게요. 또 바닥에도 들어오는 입구 여기 꽃잔디. 아 아니 이거 뭐지? 꽃잔디가 아니라 이거 패랭이네요. 패랭이 난쟁이 패랭이네요. 쬐끄만해. 이렇게 나무가 크지 않고 땅바닥에 붙어있는 땅패랭이. 제가 이름 붙였어요. 이거 아마 안진뱅이 패랭이가 아닐까. 땅패랭이 이렇게 패랭이가 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패랭이도 계속 꽃이 피잖아요. 저의 밭에도 패랭이가 많듯이 여기도 패랭이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거 노란 꽃은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요 노란 꽃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미나리 아제비, 겸 미나리 아제비라고 나오네요. 진짜 한번 보실래요? 꽃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미니미니해요. 요만한데 아이고 꽃이 너무 쬐끔해서 손가락에서 빠졌어요. 이렇게 겹 미나리 아제비라고 합니다. 꽃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너무 귀여워요. 꽃이 이렇게 이 아이들도 지금 꽃이 지금 이제 피고 있는 상태인가 봐요.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씩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게 겹 미나리 아제비. 꽃 진짜 예쁘네요. 아 이거는 항아 코스모스인 듯 합니다. 이것도 하나 피고 있고 그 밑에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노루 오줌 그런 종류 꽃 같은데요. 제가 예쁘른에서 봤던 그 아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아 코스모스인 것 같고 얘는 뭘까요? 얘를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런 것도 많고 이렇게 또 넝쿨로 올라가는 화초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진짜 화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장님? 이거는 달맞이 꽃인 것 같은데요? 향달맞이일까요? 향기는 없는데 달맞이 꽃인 것 같습니다. 이거 무늬 아삭줄일 것 같은데 진짜 예쁘죠?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그죠? 이렇게 돌담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돌틈 사이에 송엽국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송엽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돌틈에 쭉 담장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 이렇게 곳곳에 송엽국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진짜 이렇게 지금 사장님 이렇게 계속 화초를 심고 계세요. 화초도 심고 풀도 뽑고 정원 가꾸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심어서 이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펜지도 있고 펜지 어머 이런 펜지 이런색 펜지 이건 오렌지색 펜지 이거는 페랭이입니다. 페랭이도 너무 예쁘네요. 여긴 또 이렇게 바이솔 컵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채송화도 있고 바이솔 이렇게 바이솔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바이솔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뭘까요? 돌단풍일까요? 이게 연산홍이 이렇게 바이트에도 돌춤이 있습니다. 바이트 이렇게 여기에도 바이트 이렇게 심어놓으셨고 삼엽꽃 워터코인이라는 식물인데요. 진짜 잎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동글동글해가지고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이건 뭐냐고. 이 워터코인이라고 하네요. 옐로 엔젤 이렇게 땅에다 심어놓으니까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옐로 이거 옐로 엔젤 아니에요? 옐로 엔젤. 옐로 엔젤. 네, 이거 옐로 엔젤 같아요. 이 아, 달라요? 네. 이거는 사계국화인 것 같다. 사계국화.